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통독교회 주일 아침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들에게 시간 속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소망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리기 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다가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통독 성경 273일 치로 시작해서 279일 분량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에스더서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서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까지 묶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제 공부 하면서 66권이 한 권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걸 갈수록 더 헤아리게 됩니다. 너무 단순하면 애들이 쓰는 말로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 너무 심플한 걸 헷갈린다 그럴 순 없잖아요. 좀 많고 복잡하면 이게 정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좀 많고 좀 풍요로운 게 정돈이 되면 그때부터 놀랍게도 진정한 풍요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이 이한 권이라는 게 그렇게 잘 정리정돈되는 축복이고 뿐만 아니라 그 66권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게 얼마나 감격과 감동인지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우리 이 시간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난 후. BC와 AD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난후 2000년의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동안 준비 이야기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잘 깨달으면 예수님 오시고 난후 2000년이 지속되는 이 시간이 인간들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 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라는 걸더 새삼 확실하게 깨닫고 감격 감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게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 이 시기 이야기는 큰 틀에서 보면은 100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표면적 흐름 속에서 한 100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아 행동하고 있는 이야기 기록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7권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에스라서,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물론 초반 부분에 이제 다니엘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7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묶어서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두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우리 예수님 오실 준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베들렘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렘 땅에 오시는 그 공간과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유다라는 얘기죠. 가나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그 이후 500여 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성막을 제작했다라는 얘기죠. 이 성막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모세가 성막을 제작하고 난후 500년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시대가 세월이 얼마만큼 지나고 예레미야 때 세상에 힘 있는 나라로 보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성전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준비, 그리고 이후 500년이 지나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 준비, 그리고 500년이 지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준비, 그리고 다시 500년이 지나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했다.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오시기 2000년 전, 15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그네 번째 포인트가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죠. 자, 그 수룹바벨 성전, 사실은 짓는 일이 쉽지 않았죠. 물론 모세 때 움직이는 성막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성막을 5개월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제작하는 일도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서 채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낸 일종의 그 소득물 대가들이잖아요. 그런 대가들, 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 이런 부분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것들이에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이제 헌물로 바치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움직이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다윗 시대에 가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의 한족인.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당대에 준비만 해서 솔로몬 때 완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난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오래된 준비가 사실은 이제 무효로 끝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예레미야는
성전이 불탈 때 오히려 70년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즉, 그 70년은 성전이 불탄 이후에 남의 나라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시간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사실은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그 주장을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포로자들을 7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켰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자마자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 보면 쉽지 않았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돕지만 완벽하게 돕지 않는. 따라서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많은 여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민족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를테면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살던 이제 사마리아족들, 뭐 많은 이런 민족 족속들이 시기를 할 때, 페르시아 제국은 적극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제국의 국책사업으로 이끌기보다는 소강 상태를 띠는 바람에 사실은 이 공사가 애매하게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제국의 눈치만 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바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꿈을 꿨던 그들을 다시 자극시키고 용기를 내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자기들이 이 중단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을 어기는 그들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할때 오히려 상황이 이제 반전되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준비가 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용할 예루살렘 성전이 5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준비가 됐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도 있었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곳에 남아서 산 이유가 뭐냐라는 사실을 이렇게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사는 것보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사는 게 훨씬 정치 경제적으로 유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적인 예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출세했는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라는 집안의 그 조카를 페르시아 왕비로 등극시키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월등하게 살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유대인들이 주변 여러 여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같은 민족들, 피지배 민족들이죠. 이제 그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모함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에스더 모르드개가 다시 그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지요. 극복을 하고, 이제 그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재고해보는.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거를 존경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자들도 존경받는 부자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런 부자들은 밉다 하는 그 밉상 부자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그 후자 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제 반성하고 부림철도 제정해서 우리의 삶을 좀 뭔가 제고하자. 이제 그런 결단을 했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페르시아 그 본래의 그 나라 핵심 수사죠. 거기에서만 삶의 방식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우리의 1500년의 꿈, 지난 아브라함 때부터의 꿈이었잖아요. 그 1500년의 꿈을 좀더 실행하고 좀더 그곳에 가서 헌신하기 위한 선택을 하자 해서 이제 에스라가 레위인들 중심으로 돌아올 귀한 자들을 선택해서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 기능들을 좀더 모세의 기록대로 강화시키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도 이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제사장 나라의 여러 시스템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에스라가 가서 실질적으로 레위기법으로 극복하고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보기엔 그 부분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좀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지 제사장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좀더 깊게 생각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많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제 귀환하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서 성전 중심으로 성벽을 다 동원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다시 리셋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그리고 에스더 그다음에 느헤미야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잘 살펴봤다는 거죠. 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에스라가 그렇게 놀라운 꿈을 꾸었던 그 꿈의 핵심이 뭐였는 거니? 그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의 기록대로 모세의 기록대로 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제사법을 지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언뜻 보면 이 에스라 때 보면 모세의 기록은 천년 전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 천년 전 기록이라는 게 현실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줘요. 정말 놀라운 선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자기 뿌리를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천년의 뿌리를 이제 자기로 이어주는. 근데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죠.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윗 시대로 모세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했더니 이 기초가 결국 500년 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사역 가실 예루살렘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여러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 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옷살때 보면은 설때한벌 추석 때한벌 샀잖아요. 1년에 두 번만 옷을 사도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저는 10대 때 1년에 두번옷살 기회만 있었으면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1년에 두번옷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5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이제 옷을 너무 많이 사는 그러는 그리고 이제 낡아서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옷을 이렇게 뒤로 하는 그런 부자 나라가 됐던 지금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 너무 옷 사는데 AI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하는데 시간을 거기에 집중하느라 이 오래된 책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공부 시간이 갈수록 줄어져 가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 오려면 막 3시간씩 걸어서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도 아깝다고 유튜브로 대충 성경 공부하고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시대 100년의 그 사람들 첫째는 수르바벨 여호수아, 두 번째는 학개 스가랴, 세 번째는 에스더 모르드개, 네 번째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그 100년을 살면서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민감하게 기록대로 살피고 난후잘 그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바람에 그 기초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500년 후에 드디어 그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한 그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의 죽으심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준비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촘촘히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공부하셨기에 이제 다음 주즉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공부는 이제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또 공부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지를 새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을 다음 주한 주간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룹바벨 성전, 이 놀라운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예레미야 때 불타버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제 또 성전을 건축함으로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 오셔서 성전 휘장 찍고 너희 몸이 성전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계획에 그렇게 크게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지난 한주 동안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여준 만큼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어느 곳에 서야 되는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충성봉사에 가는 통독계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주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통하여 또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느끼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결단의 꿈을 꾸는 놀라운 통독계 성도들을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